맨 중에 맨으로 알려진 휴잭맨. 그는 17년 동안 모든 엑스맨 시리즈에서 울버린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하는 로건은 그의 마지막 울버린 영화가 될 예정입니다. 휴잭맨이 오랜 시간 동안 한 배역을 연기한 만큼 이번 영화에 거는 기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이야기 울버린으로 살아온 휴잭맨과 로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울버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단연 휴잭맨이죠. 그러나 울버린은 최초 그에게 제한된 배역이 아니었는데요. 글래디에이터를 찍고 있던 러셀 크로우에게 제한되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여러 배우가 울버린으로 거론되었고 그중 더그레이 스콧을 울버린으로 캐스팅하고 촬영에 들어갔으나 당시 출연하던 미션 임파서블 2의 촬영이 길어지며 그를 포기하게 되었죠. 그 이후 러셀 크로우의 추천으로 뒤늦게 휴잭맨이 울버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오디션 대본을 받은 휴잭맨은 아내에게 보여주며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아내는 울버린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선 만류했지만 휴잭맨은 이안 맥켈런과 패트릭 스튜어트가 출연한 영화가 이상할 리 없다 생각하고서 오디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캐스팅이 공개된 당시 팬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 이유는 울버린이 다름 아닌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원작에서는 작은 키에 개성 있는 모습인데 반해 휴잭맨은 큰 키에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작의 울버린은 캐나다 출신이며 휴잭맨은 호주 출신 배우였기에 미스 캐스팅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휴잭맨은 당시의 우려와 달리 울버린의 이미지를 그려냈고 이제는 울버린 하면 휴잭맨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휴잭맨이 캐스팅되었을 때는 이미 엑스맨 1편의 촬영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급작스럽게 울버린으로 촬영을 해야 했고 또 급작스럽게 몸을 만들어야 했기에 풋풋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원작의 작은 느낌을 주기 위해 엑스맨 1편에서는 휴잭맨의 전신샷을 많이 잡지 않고 상대 배우들은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다고 하네요. 그 후 체계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낀 휴잭맨은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 드웨인 존슨과 함께 운동을 하며 몸을 관리하게 되었고 다음 엑스맨 시리즈에서부터 날이 선 울버린으로 등장하게 되었죠. 울버린의 설정상 몸속에 아담한티움이 있기에 무거웠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저절로 몸이 좋아지지는 않았을까요? 휴잭맨은 인터뷰에서 제 몸매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걸 어디선가 보신다면 더 이상 울버린을 찍을 일이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로건이 끝나도 마음 한켠에는 그가 다시 울버린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 같네요. 힐링 팩터가 있는 로건은 다양한 시대에서 등장하며 많은 순간을 겪어왔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순간에도, 현재를 넘어 미래에서도 그는 노화가 오지 않은 재생 능력 덕분에 여러 시대에서 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죠. 로건에서 휴잭맨은 앞서 엑스맨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모습과 달리 능력을 잃어 늙어가는 로건을 연기합니다.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인터뷰에서 로건에게는 외로움이 강조되고 그는 다치거나 고통받을 위험 없이 활동하기를 원한다. 마치 세상 끝에 서 있는 사람으로 로건을 지칭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겐 함께 활동할 동료들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회복하지 못하는 상처처럼 그의 몸에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 그가 마지막 싸움을 시작합니다.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팬들이 오래전부터 상상한 울버린의 싸움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기존 영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실적이고 강렬한 액션을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예고편은 액션뿐만이 아닌 영화의 분위기가 그에 못지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울버린의 액션과 로건의 감정을 연기하는 휴잭맨의 모습이 무척 기대가 되네요. 로건에서는 울버린을 꼭 닮은 어린 소녀 로라가 등장합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영화 시리즈에서 울버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 로라는 로건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원작에서 X-23 로라는 로건의 혈청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실험체며 영화에서는 명확히 어떤 설정을 가지고 등장할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작과 같이 실험체로 보여집니다. 이미 아담한티움 주입도 받아 실험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알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사회성이 결여되고 야성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동물적 감각으로 싸움을 하는 모습은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기억을 잃은 로건이 보여주는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이는 예고편에서 찰스가 로건에게 묻는 She's like you. Of time. Very much like you. 자네와 닮은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며 앞서 엑스맨 1편에서 로건을 대면했을 때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Logan, it's been almost 15 years, hasn't it? Living from day to day, moving from place to place, with no memory of who or what you are. Give me a chance. I may be able to help you find some answers. 찰스는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로라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과거를 읽게 되었을 수도 있고 이를 통해 로건의 기억과도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건과 로라의 모습은 매우 유사하니까요. 이것이 서로가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로건은 로라를 바로 맞이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또는 바로 맞이했어도 둘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있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인터뷰에서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냐는 질문에 로건과 로라 간의 감정적인 돌파구가 있는 장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로건이 군대 인식표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로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본래 앞선 시리즈에서 그는 울버린이라고 적혀있는 인식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로건이라는 인식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저는 제임스 맹골드 감독의 인터뷰를 생각해봤습니다.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는 웨폰 X 실험을 받는 로건에게 인식표를 주려고 하는데 이를 거절하고 새로운 이름 울버린의 인식표를 달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Almost forgot. I want new ones. What do you want them to say? Wolverine. 이 장면을 통해 그는 실험을 받고 난 이후 울버린으로 살아갈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즉, 로건이라고 적힌 인식표는 울버린, 나아가 웨폰 X 이전의 자신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가 참여했던 무수한 전쟁 중에 보급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언제 받아서 갖고 있었던 간에 만약 영화에서 이 장면이 로라와 만난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라면 실험을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그런 자신을 닮은 로라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이들이 가진 감정적 돌파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로건과 로라를 쫓아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널드 피어스로 실험체로서 관리해야 할 대상인 로라가 사라졌기에 그녀를 제압하여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죠. 원작에서 도널드 피어스는 돌연변이를 혐오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신체가 기계로 구성되어 있고 리버스 용병단을 이끌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도 일부 원작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등장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로라를 대하는 모습과 또 데려가기 위해 행하는 모습들이 썩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않네요. 칼리반과 젠더 라이스도 그들과 엮이는 듯합니다. 칼리반은 앞서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돌연변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던 인물인데요. 배우는 다르지만 같은 캐릭터로서 그려질 예정이며
젠더 라이스 박사는 로라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여 도널드 피어스와 함께 로라를 원하는 역할로 여겨지네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두고 있을 때 찰스가 폭주한다고 예상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찰스는 알츠하이머에 걸려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상실, 언어장애, 격한 행동을 동반하며 흔히 치매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안정한 정신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페서 X, 찰스의 모습도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보이네요. 찰스는 무수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했습니다. 돌연변이들과 인간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을 그리며 그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돌연변이로 거듭나기를 가르쳤죠. 그랬던 그에게 미래는 달갑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황폐해진 미래에서 돌연변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울버린의 마지막 영화가 될 로건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2월 28일 전야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